뭐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거고. 또 계속 이야기도 계속 좀 해줘. 네. 응? 할 수 있지? 네. 그러고 저 내하고 좀 이런 인연이 네? 홈스테이로 한 인연이 되어서 정말 나는 너무 고맙고 모든 여름 방학 동안에 그 계획은 제쳐두고 참 자기 일 같이 달려와서 지금 열심히 아이들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마운 딸입니다. 나갑니다. 이야, 이걸. 그, 잠깐만. 아이고, 이건 또. 아, 이거 무거운데. 니 와이어라. 일단 들어와봐. 아이고. 그날 밤, 홈스테이를 했던 옛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흙 한번 하자. 아이고. 내가 참, 너하고 인연이 어떤지 몰라. 뭐 했던, 진짜. 내가 살아있는 이상, 너희들 못 잊는다. 최초의. 문 닫고. 일단 문 닫자, 문 닫자. 이때 찾아온 또 다른 제자들. 모두 홈스테이란 단단한 끈으로 하나가 된 제자들인데요. 야야, 그래. 야, 넌 제대로 안다. 선생님께 정환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였답니다. 아, 처음에 저 주원이 왜 지기 싶더라고. 눈은 쨍하나요? 딱 내려가. 쩝쩝 쪄가지고, 야, 저거 만만찮대. 왜냐면 이제 항상 이래 뭔가 탁 와서 이래 뭔가 주위를 살피더라고. 딱딱 이러면. 아. 그래서 나는 사실 솔직히 너희들로 인해서 나는 즐거움을 받았고, 내가 행복했어요. 그래, 항상 내 한도 요새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전부 다 너희들이다. 선생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달라진 소년. 정말 편안하게 제가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또 많이 토해내고 또 선생님께서 많이 조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기억으로는 정말 편했던 걸로 기억해요. 마치 집에 있는 것만큼 이상으로. 늘 세상에 대해 화가 나 있고 친구들에게 주먹을 날리던 정환군에게 선생님은 궂은 학급일을 맡겼습니다. 공부보다는 반의 일을 좀 저에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그래도 했어요. 했는데 조금씩 재미도 붙이고 책임감이 들었죠. 책임감이 들어가지고 좀 더 하게 되고 하게 되면서 김지성 선생님께서 또 조금씩 조언해 주시면서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이제 아예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죠. 네, 근데 내놨어. 내가 이제 쭉 들치다가. 김춘선 선생님이 제자들과의 추억이 서려 있는 앨범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안 해놨어. 미안하다. 막 뒤죽박죽이다. 앞에 거 이거는 내 사진이라서 이거는 뭐 볼 것도 없고 내 아가씨 때 선생님 아가씨 다 이쁘나? 이 교단에 첫 수업하고 딱 한번 찍었는데 야 완전 내가 봐도 무섭다. 이거 이제 정원도 나오는 거야. 한마디 정원도고 이거 네 야구 홈스테이 한 거야. 까까머리 중학생은 어느새 듬직한 청년이 됐습니다. 추억 여행에 푹 빠진 선생님과 제자들. 개나리 아파트 이바지 기억나지? 이 아파트 이 앞치마. 예, 예. 아 맞네. 요즘 오늘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추억은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아이들 생각에 24시간이 부족했던 열혈 선생님과 순수한 아이들. 하룻밤이라는 시간 속에 그들은 가족이 됐습니다.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저녁에 자면서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학교 생활도 남은 학교 생활도 참 재밌게 보내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과 제자들은 12년 전 그날 그 밤으로 돌아갑니다. 제일 시원한 거. 그래. 진짜 생소했죠. 이런 일이 처음 있었어요. 제가 중2 때 홈스테이란 걸 처음 했었는데 행동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웠는데 제가 지금까지 홈스테이를 5~6번 정도 이제 계속 졸업을 하고도 대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도 그렇고 계속 왔었는데 되게 익숙해져서 지금은 되게 좋아요. 36년 동안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선생님이 되지 않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김춘선 교감 선생님. 가정과 같이 친근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선생님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좀 몸 피곤 내지 그 집에서 다시 애들 그 음식을 먹도록 준비하는 것과 그 학교 생활 이외에 하는 거라서 피곤했지만 그 애들이 아침에 참 1박 2일을 하고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람을 느낄 수가 없었고 그 순간 모든 그 피로감은 다 사라지죠.